마 봤냐, 바람이? 네, 오늘 뜻깊은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대각회 이사장 중이신 도광 큰스님, 그리고 우리 한주 회성 스님, 학륜 스님, 사수님이신 여러 스님들, 진영 스님, 지철 스님, 사영 스님이신 진효 스님, 대원 스님, 승원 스님, 수행관장,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이신 도훈 스님, 가섭 스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함께 공부했던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인님께 제 사제이신 홍민 스님도 오셨고요. 네, 우리 사종 스님들 감사합니다. 네, 봉행사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며 반야 대지의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밝게 하고 성공과 행복과 발전을 이루어 우리와 사회의 광명화를 도모한다. 1974년 불광 창간호에 실린 불광의 입회 안내 광고 속에 불광의 목적입니다. 실로 불광의 출발은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불광은 엄숙하고 고루하기만 한 줄 알았던 불교가 밝고 발랄하고 진취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감격, 그 환희의 물결 속에서 불광호는 작은 돛을 달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작은 돛이 아니었습니다. 불광호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거대한 함대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반야 바람일결사에 43명의 보현 행자들이 모였는데 1976년 창립 기념 법회에는 480명의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승객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불광호는 1982년 드디어 잠실벌 불광사에 정박하면서 더욱 찬란한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스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불광의 영광은 계속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창건주가 떠난 후에는 어김없이 혼란이 온다는 전례를 깨고 불광사는 중창불사를 완성하고 제2불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정부나 큰 기업체의 도움 없이 오직 불자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중창불사 역시 불광이 이루어낸 위대한 쾌거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불광 불자들이 우리는 횃불이라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라는 불광인의 선서를 잊지 않는 한 반드시 혼란을 극복하고 광명의 길을 찾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올해는 불광 창립 49주년, 1974년 불광회와 월간 불광이 출범한 지 만 49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예부터 7이라는 숫자를 상서로운 의미를 담은 완전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7을 7번 거듭한 49주년을 맞이했으니 49년을 채운 오늘부로 불광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불광사는 큰 스님의 불광 창립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거나 옛날의 형식으로
회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스님께서 불광 운동을 펼치신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을 되새기고 그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펼쳐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광사는 네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기도 수행이요, 둘째는 법회 활성화요, 세 번째는 교육사업 증진이요, 네 번째는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중요한 불사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바르게 추진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오직 기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 모든 삿된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080일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뜻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광 수행원을 활성화하여 참선 수행과 명상 수행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불광사는 주 5일째가 정착된 현실에 맞추어 토요일에 정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토요 법회에 중점을 두면서도 전통적으로 진행해온 호법법회, 초하루법회,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법회를 재개하였고 어린이법회를 곧 재개할 예정이며 청소년법회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청이나 경찰청, 구치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법회, 재소자를 위한 법회 등 외부 법회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교육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육을 쉽사리 재개하지 못했는데 이번 가을에 기본교육을 재개하였으며 네 과목을 개설하여 불광 아카데미도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불광 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진행한 후 새해에는 불교대학을 재개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선제대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넷째, 복지사업과 지역사회 연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찰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지역사회 연대사업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1080일 기도 발언문에서 불광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불광사, 불광법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불광이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를 새로이 썼듯이 불광을 여법하게 지키면 미래의 한국 불교의 역사도 밝을 것입니다. 저희 불광 법우 형제들은 광덕 큰 스님의 반야 바라밀 사상 속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법회에 동참해 주신 내외 귀빈, 전국에서 찾아와 주신 대덕 스님들, 문도 스님들, 사중 스님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광 법우 형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반야 바랍니다.
불기 2567년 10월 14일 불광 창립 49주년 기념 법회에 붙여 불광사주지 동명합장.